2015년 이후에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좀 낙후된 주거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드릴 것인가. 네, 저는 서울시 주거정비과장 진경식입니다. 네, 저희 주거정비과는요, 재개발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최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와 선정회 운영, 또 재개발 구역 지정 및 관리 등의 핵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법 개정과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라든가 절차 등을 간소화시키는 제도 개선 업무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정부 발표와 동시에 저희가 이제 5, 6대책, 8, 4대책을 추진하면서 정말 주택 공급이라는 현안 과제에 굉장히 조급함을 느꼈었어요. 그때 우리 정책팀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정말 하나 헤쳐오면서 나름대로 성과를 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로운 시장이 오시면서 민간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정비사업 관련 부사가 분야가 더욱더 조명을 받으면서 더 무거운 역할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떤 어려운 분야입니다. 민원도 많고 재산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직원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게 바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진입길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주거정비 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이정식이라고 합니다. 정비과에서 이제 크게 내세우는 게 어쨌든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공지원 업무라든지 그리고 정비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성해서 거기에 모든 정비사업의 과정들이 다 확인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떠한 조합원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 작년부터 공공재개발 제도를 운영해서 저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 24개 구역에서 한 2만 세대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정한 게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장님이 오셔서 그동안 조금 구역 지정이 안 됐던 재개발 현장들을 하게 된 재개발 규제 6대 완화, 6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크게 기억에 남습니다. 2015년 이후에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한 군데도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주택 공급을 하는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한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이 한 30% 정도가 되는데 이게 공급이 안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너무 재개발을 까다롭게 지정하지 않았나, 대표적으로는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완화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던 지역들, 그 지역들이 전부 재개발을 이제 신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개발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재개발을 신청을 받고 있던 것들을 공모를 통해서 연말부터는 조금 활성화하면 조금 더 이제 많은 부분에서 많은 보호주거지들이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재개발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많이 좀 빨리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제가 추가 부담금 안 내고 이 환경에 살고 싶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다 융화를 시켜서 충분히 소통 과정을 거쳐서 재개발을 추진하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고요. 이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이 재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공공의 역할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 좀 나서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소통이라는 것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가 그래도 나름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정비 사업의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오픈되어야 된다.
조합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토지등 소유자 주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들을 위해서 그 정비 사업에 대한 그 종합 정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가고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 이 정비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전 교육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그래서 저희 공공에서 공무원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정비사업 전문 업체 분들을 코디네이터로 선정해서 각 구역에 파견을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갈등이 생기면 조율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목표는 있거든요. 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드릴 것인가. 재개발이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 주택공급의 확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 시민의 요구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좀 극복하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주거정비과 직원, 전 직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게 저희 포부입니다. 여러 군데서 여러 이제 지자체라든지 자치구에서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의견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일도 격려를 해주시고 그러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서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